자, 아이브의 막내인데 혹시 평소 언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뭔가요?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 언니 좀 아침에 샤워 좀 빨리 해라. 어? 근데 진짜 없어요. 저희 샤워도 다 양보해 주거든요. 제가 배려심 좀 많아요. 보통 뒤에 하는 편이에요? 아니 언니 그냥 안 씻고 자요. 배려를 너무 했구나. 그, 배려하다가 잠들어 버렸구나. 배려하다가. 이 발언은 우리의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배려하다가. 배려하다가. 네네, 배려하다가 잠들어 버렸어. 근데 이게 진짜 배려심이 깊은 거야.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잠들 정도인데도 양보한 거거든. 그렇지. 너무 쉽고 자고 싶은데. 그죠. 진짜 대단하다. 바로 그거죠. 이어서 때 이어서 절대 안 올라. 혹시 몰라. 나 왜 이렇게 빨리 뜨지? 이렇게 좀 쓰다듬어 뭐 줄까? 지원이 머리 안 감았대. 진짜 안 감았어? 근데 언니 머리 자주 안 감잖아. 아니야. 아니, 너 절대 감. 너 또 우리 다이브가 오해하게 하지 마. 네, 언니 미담 하나 알려줄게요. 저랑 해외에 있을 때 맨날 룸메인데 룸메인데 어. 제가 자는 줄 알고 머리 감았는데 안 말리고 나왔어요. 그 자기가 귀찮아서 그런 거래. 그런 건가? 아, 진짜 좋아해. 손이 차가워. 엑스였나? 어, 이마가 왜 이렇게 따뜻해? 로맨틱 코미디! 이건 확실하지. 난 공포인데. 난 공포 못 봐. 나도. 절대 못 봐. 나 화장실 방에 못 감. 나도. 멋있어, 멋있어. 눈 못 감아. 눈 못 감아. 아, 그 일이었던 거야, 우리 멋있는 게. 공포야.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게임하고 한 12시쯤에 들어왔거든요. 저희 근데 저 먼저 씻고 다음에 지원 언니가 씻었는데 지원 언니가 제가 잘 줄 알고 머리를 안 말리고 나온 거예요. 막 젖어가지고 언니 왜 머리 안 말리고 나왔어? 이랬더니 언니가 너 잘까 봐 이래가지고 그거 좀 감동받아서 꼭 다이브한테 얘기하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